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남수연님. 유튜브에서 우연히 33 정책을 보고 단번에 이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임을 알고 바로 국가혁명당에 가입하고 이런 정책을 가진 분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대한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군자금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한우궁에 정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20년 하고 명예퇴직을 하였기에 현재 복지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경영 총재님의 33 정책만 보고 깨닫는데 다른 분들은 33 정책을 알려줘도 왜 금방 못 알아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인이라고 하여 처음에는 정말 신인일까 궁금했지만 한우궁에 자주 가고 신인님 강연을 들으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신인님을 빨리 알아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고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인님, 제20대 대선에서 70.1%로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몇 개의 인간을 몇 개로 봐요? 응? 인간을 불교에서 응? 세 부류로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세 부류로 나누죠. 그러니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나누죠. 하근기의 인간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중근기 조금 알아들을까 말까 해. 시간이 좀 들어가. 상근기는 바로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들어. 그 상근기는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자기가 유튜브를 보는 순간에 깨달아. 그래가 내한테 와요. 근데 중근기는 누가 옆에서 권해야 돼. 하근기는 권하면 욕을 해. 그러니까 김남주 교수의 김남주 교수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동쪽에서 달려온 한 남자와 서쪽에서 달려온 한 여자가 만나면 첫눈에 알아보게 하옵시고 다시는 나뉘지 못할 준열한 심판을 주시옵소서. 만났다면 헤어지고 만났다면 헤어지고 이런 잘못된 만남을 왜 하늘에서는 이게 설정해놓고 우리를 괴롭히냐. 그러니 그냥 한번 탁 자기 천상배필을 그냥 첫눈에 탁 보면 야 저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다시는 나뉘지 못할 준열한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이그 만남이란 시가 그좀 그런 말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첫눈에 탁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유튜브를 보고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죠? 찾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외국에서. 그 사람들은 만나서 탁 보고 알아한 거야. 알겠죠? 그런데 옆에서 딴 사람이 또 말을 하면 쓱 넘어가 버려. 변절이 돼. 그거는 중근기야. 알겠죠? 그러면 상근기는 변절이 안 돼. 상근기는 아, 어떻게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세상에 평생 없는 군인이고 미래도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놨어. 그러죠? 그러니까 지하철에 내 전단이 도배가 됐잖아. 맞아, 맞아. 군대가 한 일이야. 이런 군대는 세상에 없어. 저 지금 군대에 있는 군인들한테 그거 좀 돌리라고 그래 봐. 전부 다지 A만으로 다 떠나버려. 맞죠? 아니 사단장이 야 인마 저 지하철에 가서 저거 좀 깔아놔 이러고 주면은 휴가 보내주면 다 도망가 버려 가서 그냥 알겠죠? 근데 우리 군대는 어때? 자기가 밥 먹을 시간도 못 먹고 나가서 밤늦게 직장 끝났는데 그냥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거 가서 막 지하철에 막 돌려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예전에도 없는 군대고 미래도 없는 군대 그런 군대를 천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러 온 자가 한반도에 나타난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천사 주죠, 대천사 주죠. 그래 안 그래? 이런 것을 주는 사람 무한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니까. 맞죠? 아마 수백억 개를 달라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을 주고 야, 대천사 1억씩 100억 명을 좀 줘. 그러면 100억 명 주고 나면 모자랄까? 뭐,
응?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나한테 못 받아가지. 나는 무한대로 줄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내 재산이 얼마요? 지구를 수천억 개를 살 수가 있어. 무한대란 말이야, 무한대. 그 무한대 돈을 가진 사람이 있나 지구상에? 없어요, 없어. 지금 노인네는요, 용돈 1억을 노후 자금으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야. 정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의지하고 살아가는 노인이 자식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자식도 직장이 없어. 노인 부부는 요양병원에 있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노인들 1억이 없어서 노후에 어디 가볼 때도 못 가보고 그냥 감옥에 있듯이 돌아가는데 그 딸 자식이 지가 아버지 그렇게 고독하게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딸이 돈 못 벌어서 남편이 못 벌어오니까 자기도 잘 못 보니까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아버지 그냥 빨리 요양병원에서 돌아가게 이렇게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얼마나 괴롭겠어. 그럼 허경영 대통령 되면 효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 돼. 응? 맞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면은 야 이번에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 야 이건 네 가져가라. 이런 신세가 되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아이 어머니 아버지 뭐 돈 좀 드릴까? 야 이놈아 내가 받은 돈만 해도 지금 매달 220씩 받는데 누구 어머니 누구 어머니하고 내 거 440이야 매달. 이 돈 어디다 쓰냐 이거? 누가 가져가? 이렇게 될 처지라니까. 맞아 맞아. 어디 이제 부모 효도 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져.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그 아버지 어머니 늙어서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은 이거야말로 내가 돈 좀 뭐 어떻게 뭐 직장이라도 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잖아. 이런 불효막치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정부들이야. 맞죠?